핫플레이스 종로 익선동. 한옥 안에서 맛보는 세계 음식 궁금한데요. 우와. 평소에 먹는 맛이 아닌가요? 평소 먹지 않는 특별한 맛. 아메리카, 유럽, 어느 대륙의 음식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맛. 바삭하면서 완전 매력까지 갖췄다고요? 대체 파스타. 어떤 음식일지. 여기까지는 피자 평범해 보이는데요. 어머나, 파스타에 피자 그리고 스테이크? 미국 아니에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여기는 프랑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아, 프렌치. 각기 다른 매력의 프랑스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으니. 와, 카메라 나왔어요. 이 연근이 마음에 들어요. 연근? 네. 과연 어떤 음식이기에? 오? 접시 안에 꽃이 화려하게 핀 것만 같습니다. 뭘까요? 야, 가진 채소와 소고기가 들어간 고구마 말레이 프랑스 가정식. 어, 아, 스튜요. 소고기 스튜, 비프 부르기뇽. 부르기뇽.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라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맛이라 가지고 되게 목넘김이 좋은 것 같아요. 한입 먹는 순간 맛있나 봐요. 미소가 절로나는 비프 부르기뇽. 먹으면 따뜻하고 그다음에 풍미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한 채소들이 많아서 약간 가정식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랑스 가정식을 만드는 두 명의 프랑스 셰프. We decided to open in the Hanok because it's the last area in Korea. It's a kind of traditional house. 한옥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 프랑스 식당을 열게 됐다는 두 친구. I'm very happy and glad every day to cook for my customers so they can feel the culture in France here. 한국에서 프랑스의 맛을 알리고 프랑스인에게는 고향의 맛을 전하는 프랑스 가정식. 그 대표주자인 비프 부르기뇽은 신년이나 파티에서 가족과 함께 때론 친구를 초대해서 먹는 프랑스 가정식인데요. 진짜 집에서 먹는 음식이겠네요. 소고기에 월계수와 각종 장식류를 넣고 볶아줍니다. 월계수를 넣고? 채, 거름, 밀가루를 넣으면 네? 점성도 높아진다고요. 밀가루를 넣어요? 튀니까.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것. 오, 못 봤는데. 안 보이는데. We just cook all the time with red wine, not white wine. So only red wine. 우와,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달달해진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제 취향이네요. 당근, 양파, 대파를 넣어주고요. 레드와인의 진한 향을 덜어내기 위해 물을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는데요. Every 15 minutes, you have to mix up. And I check usually after one hour, the taste, the sauce. 그 중앙에 올린 으깬 감자 주변으로 빙 둘러놓아주면 1차 플레이팅 완료. 이게 감자였네요. 완두콩, 당근 등 다진 채에서 넣고 지글지글 볶아주고요. 스튜 위에 예쁘게 올려준 뒤 여기에 바삭한 식감이 인품인 당근칩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근칩과 로즈마리 올려서 마무리. 오. 아, 플레이팅까지 진짜 예쁘다. 화려한 멋과 맛을 품은 프랑스 가정식 비프 부르기뇽. 한국인들에게까지 프랑스 현지 맛을 느끼게 한다는 비프 부르기뇽. 어떤 맛인가요? 고창하게 막 어디 가서 뭐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백반이나 갈비찜 먹는 듯한 느낌?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좋은데요? 낯선 듯 익숙한 매력을 지닌 세계 각국의 음식. 새해의 특별한 매력과 따뜻함을 안겨줬는데요. So I wish everybody's a happy new year. When you come here, like a Korean customer, it's similar as if they travel in our country. 맛있게 먹고 가슴이 좋겠어요.